아니 우리 김영옥 씨가 학창 시절에 그 시인을 꿈꾸셨잖아요. 시를 좋아했어요. 지금. 시를. 시를 네. 좋아했어요. 삼행시 가능하세요? 삼행시. 아 뭐야? 요즘 많이 하잖아요. 시는 삼행시 하잖아요. 요즘 많이 해요. 많이 해요? 요즘 많이 해요. 뭘로 시작할까요? 김구라로 갈까요? 그래요. 김포 가는 길. 김포 가는 길. 오 김구라. 구질구질하구나. 랄랄라 노래하면서 가이지. 오! 네. 오! 아, 이야. 그런데 시인이면은 옛날에 우리 쪽 그때만 해도 시 암송하고 막 이랬거든요. 네. 그런 거는 좀 하세요. 그럼 뭐 목마 숙녀라는 뭐 시. 김수영 시인. 아니야. 김. 맞는데 김수영? 아니야. 목마 숙녀가 김. 맞는데. 화가 나네. 맞는데. 아 박인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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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박인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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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깜짝 놀랐어 나. 읊어주세요 박인아 박인아 씨. 이거 목마 숙녀. 한 잔의 술을 마시고 우리는 버지니아 얼프의 생계와 목마를 타고 떠난 숙녀의 옷자락을 이야기한다. 목마는 주인을 버리고 거저 방울 소리만 울며 가을 속으로 떠났다. 술병에서 별이 떨어지니 상심한 별은 내 가슴에 가볍게 부서진다. 그러한 잠시 내가 알던 소녀는 정원의 초목 옆에서 자라고 문학이 죽고 인생이 죽고 사랑의 진리마저 애증의 그림자를 버릴 때 목마를 탄 사랑의 사람은 떠나지 않는다. 이야. 한 잔 먹어요? 한 잔 먹어요. 술병에서 별이 떨어진다. 옛날에 이제 파전 빈대떡 시켜놓고서 네. 막걸리에다 한 잔 마시면서 근데 아니 그 저기 부천 그 복숭아 맛을 좀 소재로 해가지고 옛날 거기가 소사여가지고 왜냐면 복숭아 맛이 많았거든. 네, 소사. 왜냐면 소사. 복숭아가 맛있어 유명했으니까. 그 원미동 시인들 그 원미동이잖아요 원미동. 원미동 사람들. 그래요? 원미동 사람들. 근데 원래 시 같은 거는 여자 때문에 외우고 그러신 거 아니에요? 그럴 수도 있지. 왜냐면 네. 여자들이 좋아할 수 네. 있으니까. 그 아내분한테 가끔 시를 읊어주세요. 우리? 애들? 아내, 아내. 집사람? 왜 이렇게 놀래요? 아내, 아내? 아내, 아내? 한 번도 안 해봤는데. 아, 한번 해보세요. 이거 별로 좋아하는 것 같지 않더라. 아니야, 아니야. 아니야, 뭘 안 물어봤어, 나는. 뭘 좋아할지도 물어보면 무섭잖아, 내가. 물어보지 마시고 그냥 딱 하자고. 무서워. 아유. 뭘 물어보니까 무서워. 큰일 나지. 프로포즈 했을 때 시 같은 거 외웠으면 되게 좋아하셨을 것 같은데. 나 선봐서 외웠어. 예전서는 만나서 오케이 되면 그냥 곧바로 날짜 잡더라고요. 날짜 잡고. 3개월 안에.